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뉴스 프리즘 시작합니다. 14년을 끌던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병원에 선택된 진료 영수증이나 진단서를 보험사에 팩스나 온라인으로 보내야 해서 꽤나 번거로웠는데요. 앞으로는 환자 대신 병원이 이 작업을 대신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10년 넘게 표류했던 담배 유해 성분 공개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네, 이제 번거로운 실손보험 청구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내년 연말쯤이면 가능할 전망입니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만들고 환자 대신에 병원이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비 서류 등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청구하지 않은 실손보험금이 올해만 3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개정안은 공포 1년 뒤에 시행이고 작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2년 뒤에 시행됩니다. 다만 어느 중개기관을 통해 어떤 절차로 보험사의 청구가 이루어지는지는 이후 시행령 등을 통해 정해야 하는데요. 의료계가 이 법을 개인의료정보전송법이라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최근 단독 보도했던 내용이죠. 담배 유해 성분 공개법 결국 통과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담배 유해 성분을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도 10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현재 성분 함량을 정확하게 표기하고 있는 건 니코틴과 타르 두 종뿐이죠. 그런데 이 법 역시 담배 회사가 어느 기관에 어떤 절차로 성분 분석을 의뢰할지 등의 세부 사항을 정해야 해서 2년 뒤에 시행됩니다. 또 쪽방촌 등의 토지가 공공주택지구로 개발될 때 토지 소유주에게 현금이 아닌 아파트 분양권 등으로 현물 보상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조금 전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SBS 비즈 이광호입니다.